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이 WCC는 적그리스의 앞잡이인데, WCC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종교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위해서, 피가 진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신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살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의 세방, 사회의 구조화 세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섭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 자는 칼로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복음 영원권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포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마귀에게 눌린 건 뭘입니까? 사회권입니까? 영원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하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려줄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지요. 그런데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목에다 칼을 들어댔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 형님 목에다가 딱 들었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은 죽여버리고, 믿음은 너 죽고 나 죽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이러더라고. 딱 머리 뒤로 딱 제끼고 기둥 뒤에까지 딱 가서 딱 버티니까 제가 놀래버렸어요. 믿어 안 믿어? 아버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딱 두 번째, 천국 지옥은 전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근데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야, 나는 진짜 그때 쑤셔본 줄 알았어요. 배에다 대기는 됐는데 이걸 못 밀더라고. 마당에다가 탁 갖다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얼마나 억울한지 막 기둥을 붙들고 울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하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이런 데 구경시키지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라고 하면 친절만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시켜주냐.
너 형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 했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서 썩은 동아리라도 잡는 마음으로 집사람의 인담을 받고 그 신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짓고 갔던 목발을 집어던지고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을 뛰었습니다. 친구들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잔 기념 좀 묵세. 그건 넘어가고 한 잔 두 잔 먹고 담배 피우고 밤새껏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상을 들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눈 감고 부르짖고 있는 저의 앞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건남아 일어나거라.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나온 애니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내 병 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는 음성이 온몸으로 울려왔습니다. 그 주일 박영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애니아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 환자인데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세상에 이게 별로 안 퍼지고 있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7천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남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시작하고 퍼뜨리는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말 감사한 것은 실제로 이제 회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살릴 힘이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회개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이 WCC 반대를 위한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전체가 다 제2의 신사참배에 교회와 성도를 다 갖다가 내려놔주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박 목사님이셨어요. 여기서부터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상황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향하여 교회와 목사님과 이 광주 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때를 맞이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때가 진동의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만 함축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지금 엄청난 진동의 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의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세요. WCC 그거 아니 가만히 계시면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시고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핍박받는 길을 스스로 가세요. WCC가 한국에서 총회가 일어나는데 WCC에 전 세계적으로 WCC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 명도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에게 있어서의 또 목사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사도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는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적인 사람들로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산 반대집회 설교에 저 같은 거 회개해갖고 그 설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죽고 WC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보고 듣고 해가지고 WC가 뿌려먹어본다면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 해도 좋겠다 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코로나하고 WC하고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통령은 조국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 날 WC 신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예,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0월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일 얘기 없지 않아요. 저는 원래 독재정권 때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 가지고 하고 오세했습니다. 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인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에 매달렸다 해갖고 고발하고, 또 3월 3일에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우리나라 끝자락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힘든지.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랬다 하니까 왜 진적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고 셀리들이 막 울음바다 가냈어요.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 몇 개 보냈는데, 제가 이때 여기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데 정말 저는 결론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청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더부실 너무 모르고 있다. 좀 영적인 일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장 가장 내가 존경으로 통합지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두 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되냐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나한테 그걸 보여주냐고. 나 같은 교회 그거 가서 설교하게 만드시면서 그 후에 더부시 정체를 보여주는데 막이에요. 잡아 죽였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WCC지만 탈퇴한다면 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코로나 WCC 연관했냐고요? 연관됩니다. 연관돼요.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힘쓰고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양심껏 깨끗하게 살라고 일을 썼고 누구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더불어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태양자 원사 지금 성자산 기도원 원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원이 영일 났고 더블시 그렇게 천국 큰 거 있다는 거 막 잔치를 막 그러면서 잔치 그분이 모습도 얘기했어요. 저는 기억도 없어 별로. 모세야 애로운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냐 막 울어 막. 여기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도 저를 기도하더니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가 그렇고 더부시 싸웠어요. 그러더니 아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더블시 싸운 것이 그렇게 큰 것일까? 천국에서 막 잔치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0차 회의까지 아직까지 9차까지 더블시 어느 나라 개최된 데마다 싸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당시 합동치 고신치과 된데도 싸워야 되는데 그런 보수교단에서 총회에서 안 싸우게 되고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광주에서 안디옥 교회가 더블 싸운다 반대되갖고 유튜브에 톱뉴스 1위를 떴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끝자락 왔어요. 사나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본다고 날리고 이민 다 가면 쓰겠냐고 안 가야지. 그러면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고 누군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이민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나 가보면 도인사 가보면 우리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그래요. 잘 이어 들으시라고. 하루 전에 정확히 큰 나무를 보여줘. 근데 나무 위하고 밑에가 진짜 모세고 그 위가 떠 있는데 그 위가 누구냐? 너다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한테. 그러면 나무 한 나무인데 밑에는 모세고 그 위에는 누구냐? 너다고 직접 음성 들려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살리고 나 같은 거 어떻게 그런 모세 흉내도 못 내는데 왜 나한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똑같은 꿈 꾸고 내가 꾸고 싶었냐고 그건 나 그래서 확실히 맞아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일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래요? 내가 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 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요. 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저력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러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 믿습니다.